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여주는 소형 주택들이 있는데요. 이 주택들을 자칫 헷갈리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소형 주택의 종류와 큰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세법상 세제 혜택을 받는 소형 주택의 종류와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사실 세제 혜택을 받는 소형 주택의 요건은 각 세금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느 한 세금에서 세제 혜택을 받으면 다른 모든 세금에서도 세제 혜택을 받는 주택이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가 낭패를 보는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종종 있다 보니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각 세금별로 소형 주택의 요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세대 2주택자가 그 주택 중에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소형 주택을 알아보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10 1항 9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기준시가가 1억 이하라면 면적요건은 없습니다. 1억 이하라면 이때는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기준입니다. 물론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해당 주택이 이때는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기준시가 1억 이하라 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세율 20%포인트가 더 적용되는 거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기준시가 1억 이하라 하더라도 양도세가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가 적용돼서 일반세율에 플러스 20%포인트가 적용된다라는 것 주의하시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주의하실 건 제가 앞서 그 기준시가 기준은 주택을 양도할 당시가 기준이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양도의 기준은 어느 때인가라는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사고 팔 때는 그때의 양도 당시 기준은 잔금 지급일과 그리고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사고 팔 때는 주택을 파는 사람은 잔금을 받고서 서류를 넘겨주죠. 그리고 주택을 사는 사람은 잔금을 지급하고서 매도인에게서 서류를 받고 바로 등기소에 가서 등기 접수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이 같아요. 그래서 잔금을 받을 때 이때가 양도 당시가 된다라는 것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또 주의하실 게 있는데 이렇게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기준시가가 1억 이하라면 1세대 2주택자일 때 이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건 알겠는데 자 이런 주택이 양도세 중과 대상을 판단할 때 과연 몇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느냐 이 주택수를 판정할 때 주택수에 들어가는 것인가 들어가지 않는 것인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도세를 중과시키려면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시킬 건지 아니면 1세대 3주택자로서 양도세를 중과시킬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집 중에서 과연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 몇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판정해야 되거든요. 자, 이때에 이렇게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때는 만약 그 주택이 기타 지역이 아닌 기타 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보유주택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타 지역과 기타 외 지역은 제가 바로 뒤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주택 이상일 때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지역 외 지역에 위치한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은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 보유주택수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3주택 이상일 때는 기타 지역이 아닌 기타 지역 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 그러면서 그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때 그 주택을 판다면, 양도한다면 이때는 양도세가 일반 세율이 아닌 양도세가 중과세가 적용돼서 일반 세율에 추가세율 30%포인트가 더해져서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 양도 당시에 이 주택을 팔아서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 건 1세대 2주택자에 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주택자일 때는 이렇게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된다라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제가 앞서 기타 지역과 기타 외 지역을 설명드리겠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볼 수 있는 표입니다. 우리가 양도세를 중과를 적용시킬 때는 과연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는 주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걸 판정해야 되는데, 이때 서울, 경기도, 광역시는 모든 주택이 보유주택수에 들어갑니다. 물론 경기도는 읍, 면 지역은 제외고요. 광역시는 군 지역은 제외가 됩니다. 세종시 마찬가지로 모든 주택이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 보유주택수에 들어가고요. 읍, 면 지역은 제외가 됩니다. 마지막 이제 기타 지역들. 기타 지역은 광역시의 군 지역, 그리고 세종시와 경기도의 읍, 면 지역, 그리고 나머지 기타 도 지역은 기타 지역에 들어가는데, 이런 기타 지역들은 기준시가가 3억을 초과할 때만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 보유주택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앞서 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 그런 주택을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면 기타 지역일 때는 당연히 기준시가 3억 이하니까 보유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지만, 기타 지역이 아닌 기타 외 지역들, 표에서는 1번과 2번 지역들이라면 모든 주택이 보유주택수에 들어가니까 이때는 보유주택수에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그 중에서 소형주택의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은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되어 있죠. 즉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는 그 부분을 말합니다. 관계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나와 있고요. 이렇게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는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는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단기 민간임대, 그리고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임대 8년짜리죠. 그 중에서 매입임대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주의하시고요. 임대주택수는 1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적요건은 법에서는 국민주택규모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곧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도권 외 지역이면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도 가능하고요. 만약 임대주택이 다가구 주택이라면 전체에 대한 전용면적이 아닌 각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고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이 됩니다. 금액적인 요건은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면 충분합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나 그리고 종부세 합산 배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경우에는 금액 요건이 수도권은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이하, 비수도권은 임대 개시일 당시 3억 이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에서는 구분 없이 전국에서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임대 개시일 당시를 강조하잖아요. 등록 당시가 아닙니다.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라는 것 역시 주의하셔야겠죠. 그리고 임대소득은 이게 일몰 기간이 있어서 일몰 기한이 있죠.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올해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와 범위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소득에 대해서 내년 5월 달에 소득세를 신고하잖아요. 그때 감면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임대료 요건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이러한 임대료 연 5% 증액 제한 룰도 잘 지키셔야겠죠. 물론 이 임대료 연 5% 증액 제한 룰은 2019년 2월 12일 날 새롭게 추가된 요건이다 보니까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임대료를 5% 초과해서 받은 적이 있다면 과태료는 나올지 모르겠지만 세제 혜택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잘 지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고요. 의무 임대 기간 요건은 단기 민간 임대는 당연히 4년이고요. 그리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는 8년이거나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은 10년이겠죠. 그 기한을 다 지키셔야 되고, 감면율을 보면 만약 임대주택이 1호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이때 단기 민간 임대는 30%, 그러니까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는 거고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는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임대주택이 2개 이상이라면, 2호 이상이라면 단기 민간 임대는 20% 감면을 받는 것이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는 50%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주택 개수에 따라서 감면율이 달라지는 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임대주택이 하나일 때는 지금도 단기 민간 임대는 30%, 장기 일반 민간 임대는 75% 감면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간주 임대료 계산할 때 과연 몇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느냐, 그 주택수를 계산할 때 배제가 되는 소형 주택을 알아보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소득세법 제25조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간주 임대료 대상이 되는 주택은 어떤 주택이냐면 1세대가 그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해서 주택이 3개 이상이고, 그리고 해당 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할 때 간주임대료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간주임대료 대상이 되는 주택을 파악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주택이 있다는 거죠. 어떤 주택이냐면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러면서 해당 과세 기간의 기준 시가가 2억 이하일 때는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40제곱미터 이하 이런 면적 요건과 그리고 해당 과세 기간의 기준 시가, 이 금액 요건 두 가지를 모두 다 충족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 기준 시가 기준에서 이 기준 금액이 해당 과세 기간의 기준 시가입니다. 만약 이 과세 기간은 연 단위로 과세가 되는 거니까 올해는 2억 이하였는데 만약 내년에 기준 시가가 2억을 초과한다면 그때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간주 임대료 대상 주택 수에서 배제가 된다 하더라도 만약 주택을 3개 가지고 있는데 3개 중에서 하나는 거주하고 있고 두 개 주택은 다 전세만 주고 있다면 괜찮은데, 만약 하나는 거주하고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전세 금액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있다면 이때 이 월세는 무조건 주택임대소득의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로 인한 총 수입은 월세 수입 더하기 간주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주임대료 파악할 때 주택수에서 배제가 되는 건 이건 마찬가지로 일몰 기한이 있습니다. 이건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때까지만 간주임대로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빠진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추가로 참고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지방세법상 세금 혜택을 받는 주택의 종류와 주의할 점입니다. 첫 번째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주택의 요건을 보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2, 제1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 세율로 적용받는 주택은 어떤 주택이냐면 시가표준액이 1억 이하인 주택입니다. 여기서 시가표준액은 쉽게 말씀드리면 기준시가, 공시가격을 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앞서 이렇게 양도세와 소득세 그리고 종부세와 같은 국세에서는 기준시가라고 표현하지만 같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이다 라고 해서 용어의 차이일 뿐이지 뜻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시가 1억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그렇죠. 아까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과 요건이 같아요. 그래서 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과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많이 혼동스러워한다는 거죠.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취득세 중과 판정할 때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과연 몇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 보유 주택수를 판정할 때 제외가 되는 주택도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는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은 지역에 따라서 제외가 되거나 되지 않았지만 이 취득세 중과 판정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주택, 그래서 주택수 산정일 현재 주택수 산정일이라면 취득세 부분이니까 주택을 취득할 때겠죠. 어떤 주택을 취득하려고 할 때 그때 내가 과연 몇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바로 주택 산정일인데 그 당시에 어느 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 이하라면, 기준시가가 1억 이하라면 그 주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에서 빠진다라는 건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주택과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그 주택을 잘 구분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금액 조건이나 기타 요건들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구분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로 서민주택으로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주택을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법 조문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3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항을 보시면 어떤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가 나와 있는데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서민주택을 취득한다면, 그래서 1가구 1주택자가 된다면 취득세를 2024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민주택은 과연 어떤 주택일까?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1억 미만인 주택을 말합니다. 이것도 법령을 통해서 살펴보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항을 보시면 법 제3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1억 미만인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면적요건 40제곱미터 이하와 그리고 금액조건
취득가액 1억 미만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서민주택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 요건을 보시면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과연 몇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느냐 그 주택수에서 배제가 되는 요건과 좀 많이 비슷해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이야. 근데 여기는 취득가액이 1억 미만. 이것도 이 간주임대료와 헷갈리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번에 이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도시형 생활주택 그 중에서도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 이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용어가 바뀌었는데 이게 또 하필이면 소형 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용어가 바뀌다 보니까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주택들, 그 소형 주택들과 헷갈릴까봐 또 잘 구분하십사라는 차원에서 이 내용도 가져봤습니다. 이제 주택법 시행령에서 소형 주택이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으니까 제가 먼저 설명드렸던 세법상 또는 지방세법상 어떤 혜택을 받는 소형 주택들과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법상 세금 혜택을 받는 소형 주택의 종류와 주의할 점 살펴봤는데요. 크게 다섯 가지였죠. 1세대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소득세 법인세 감면,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주택수 배제, 그리고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중과 배제, 취득세 면제. 이렇게 다섯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정말 주의하실 건 제가 앞서 몇 번 설명드렸지만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이 돼서 세제 혜택을 받았다면 그 주택은 그 세금에서만 혜택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세금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나머지 모든 세금에서 혜택을 받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중과 배제가 됐으니까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니까 종부세 안 나오겠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보유 전략, 취득 전략, 양도 전략을 잘 짜셔서 실수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